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시간에 이런 인사를 드린 이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현희 집사님이 지금 웃으시는데 제가 처음 뵙지만 근소한의 얼굴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약간 곁길로 빠져나갔지만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 믿고 갔습니다. 예수 안의 사람들은 말이 통할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맞아들였어요. 물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기도 하지만 풍토가 제가 너무너무 편했던 거예요. 제 혈육의 가족들보다도 그 타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던지 짧은 영어라도 그리스도 안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을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뵙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도 차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저는 넉넉히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 친구들 편은 짱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현이 이럴 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 접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밤에 만든 인사 문장인데 촌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도님은? 성도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보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다시 성도님은? 성도님은? 새벽별교회의 자랑이라. 성도님은 새벽별교회의 자랑이라. 성도님은 새벽별교회의 자랑이라. 네, 정말 인사 많이 하십시오. 성도님. 네.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다르네요. 네. 우리에게 처음 오셔도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저희 하나님이 이 새벽별교회를 세울 때는 22살 남녀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른이라고는 저밖에 없었고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22살 청년이 지금 10년 됐으니까 32살이 됐어요. 제 책임이 큽니다. 아직 시집 못 보낸 사람이 있고 장가 못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저거 모릅니다. 목사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어떤 간에 뭐 직접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 황보의 전사 정말 하나님 임재를 많이 사모하는 찬양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진짜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제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도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명 앉아 놨을 때는 막 그냥 뭐 천 명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그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분차분 이야기해도 부흥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광이 충만하고 여러분 얼굴빛을 보니까 한 분도 편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정말 가득하니까 영광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작정하고 글씨를 써붙였는데 설립 10주년 다른 예배도 아니고 감사 예배니까 감사의 향기가 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막 흘러넘칩니다. 흐르고 있는 그런 감사의 강물이 정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짧은 10년이지만 많은 어린이들을 섬겼고 많은 청소년들을 섬겼고 청년들을 대표해서 섬겼어요. 청년이 청년을 섬겼고 어린애가 어린애를 섬긴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사가 있지 않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섬긴 그런 교회. 참으로 멋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한다고 해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그 다음 말 여러분도 멋모르고 한번 개척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개척교회. 저도 정신이 멀쩡한데 이렇게 교인이 이미 한 20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자를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 개척교회는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 하나님의 작은 것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를 너무 좋아하시나.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나.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래 제가 우리 강양 집사님한테 여러분 모실 때 저희는 드릴 건 없는데 모시고 싶은 마음은 10배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새벽별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제가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서 받은 건데 새벽별 교회는 10년에 이 지점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키우셨다. 그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언니수라 이 반석 위에 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분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필요 세우겠다는 그러니 이 교회의 생명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제 제가 내려가서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때에 맞게 주셨어요. 유한진 님이 쓴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향기나게 잘 표현했는지 저는 그 시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좋아.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들꽃 언덕에서 시작. 들꽃 언덕에서. 네, 뭐 사람 이름 읽을 필요 없어요. 들꽃 언덕에서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들꽃 언덕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 가서 들꽃 언덕에 있는 들꽃을 갖고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들꽃 언덕은 자기 마음대로 온실에 있고 화초 같은 있는 꽃은 누군가 가꾸는데 들꽃 언덕에 있는 들꽃은 가꾸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별 교회는 하나님이 가꾸셨다고 제가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영상이 별로지만 들꽃을 한번 제가 이렇게 카피해 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봐도 글자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시간 되면 보낼 때가 너무 긴장하지만 의미가 옵니다. 들꽃 언덕에서 한번 천천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시작.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 것을. 시인이 타고네요. 돈 되는 거는 사람이 가꾸는데 돈 안 되는 거는 값을 매기지 않는 들꽃은 하늘의 주인이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 목사가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이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는 게 나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 우리 제가 세브란스 13년 근무할 때 우리 선배도 와 계세요. 저는 세브란스 다닐 때 처음 입사할 때부터 하나님 언제까지 세브란스 다닐까요? 라고 질문했던 사람. 내가 다니라고 할 때까지만 다니라.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도 생생 딱 들어가는데 밥 먹고 살려고 들어왔냐? 아닙니다. 있고 싶든 있고 싶지 않든 있으라 할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딱 13년 있었고 교회는 지금 10년에서 앞으로 3년 더 하면 팽팽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걸 원했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넘겨봅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리고 당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을 예. 그래서 들꽃 향기는 사람이 가꾼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죠.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라는 것은 기가 막힌 향기. 오늘 새벽불 교회는 정말 부자 한 분 없는 기가 막힌 교회야. 어쩌면 한 분도 없어. 목사도 가난해. 청년들도 집도. 그 다음 말은 여기 해당되는 말 하니까 안 하겠어.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 미안해요, 그 당사자에게는. 여기가 결혼 예식장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 결혼 예식하고 싶다는 사람, 대한민국 100만 명에서 넘어 2명 나왔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있다니까. 여기서 불과 한 달 전에 결혼식을 했다니까. 제가 혼났어요. 결혼식장 아닌데 결혼식장을 만든다니까. 100명이 못 도는 이 장소에서 무대 빼버리면 몇 명 앉겠냐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장소 아니면은 도대체 여기서 누가 결혼식하겠냐. 사람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 지난 10년 동안 진짜 못난 저를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다른 건 없어도 하늘의 향기는 있다. 사람 향기를 어떻게 장난치고 올라온 사람들 떠났어. 옛날 옛날 떠났어. 진짜 오늘 최근까지 섬긴 모든 분들이 제 마음에 하늘의 향기를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는 또 아낌없이 보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서 훈련 잘 받았으면 우물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또 내보내기도 하고. 오늘 새벽불 교회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훈련을 했고, 옹목사님들 배운 제자훈련을 했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끝까지 알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나는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요 작은 짧은 10년 역사 동안 해외를 네 번이나 나왔다라면 정말 멋진 교회 아니에요? 2년 단위로 해외를 한 달 자립도 안 되는 교회가 1년치 예산을 쏟아부어서 나간다 그러면 해볼 만한 일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도 갔다 왔죠. 지구의 우리나라의 제일 반대 지점에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고. 돈을 들게 하지 않고. 채워주지, 먹여주지. 아니, 예약도 안 돼 있었어. 누가 먹여줄지, 누가 채워줄지 예약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향기지 어떻게 우리 사람의 계획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별 교회가 들려줄 것은 하나님 키우셨다는 그 말로는 할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인이 잘 표현했어요. 이 시인이 크리스찬인지 저는 분석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이라는 거예요. 들꽃은 하늘의 눈금으로 키우는 거고 돈 되는 화초는 사람의 눈금으로, 땅의 눈금으로 키우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요. 넘겨봅니다. 땅의 눈금. 언제나 다르고, 시작.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은 어디서 들려놨다. 네, 다르죠. 여러분, 자음교회 다니시고 또 자음교회를 방문하셨지만 삶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할 정도로 제가 사례드린 분은 한 분 없어. 다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플루스를 가르친 분이 오시진 않았나.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 오지 않나. 서울대 입학하는 분이 오질 않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전사님 오질 않나. 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시나. 사람이 돈 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향기는 보장 못한다는 거죠.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하늘 향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겨.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정말 요한진님의 글을 읽고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보니까 딱 매치가 됩니다. 제 안에 문학적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딱 시를 읽는데 아, 이것이네.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늘의 눈금으로 살라. 시작. 하늘의 눈금으로 살라. 아마도 이런 제목은 저밖에 없을 거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죽잖아요. 땅에 살면서 기껏해야 저희 아버님은 70도 못 사셨어요.
짧은 세월 사는데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계는 끝도 없다는 거죠. 무궁무진한 세계. 그 무궁무진한 세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는 것은 오늘의 정말 중요한 정말 삶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죽음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 사는 방식이 이거 하늘의 눈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하늘의 눈금으로 살라를 이렇게 하면 너무 시적 표현이라 또 이해하시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말을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 읽고 묵상 하나 읽고 묵상하니까 문장 표현을 저는 좀 꼼꼼히 따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의 눈금으로 하늘의 눈금으로 살아라는 말 결국 뭐겠냐? 하늘에 하나님이 오신 그분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같이 들어가면 닮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닮는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예. 또 가슴에 맞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넘겨볼게요. 보이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많이 봤어요. 너무 크신 분과 자그마한 아기가 들어온 그분과 제가 그러는 장면은 어떤 100마디 말보다 나아. 엄청 크신 그리스도께서 자그마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코끼리는 새끼가 어미를 꼭 닮아요. 어미가 긋는 대로 긋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옆에 주인이 가신데도 주인을 안 닮아. 이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방금 가만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과 걸어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코끼리처럼 안 닮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늘 눈금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니 같이 가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안 닮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닮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 닮을까. 어설픈 눈으로 봐도 안 닮는데 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죄를 향한 이야기. 나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안 닮지? 안 닮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지. 그런 자책을 많이 해요. 정말 닮고 싶어요. 코끼리는 반드시 코끼리 닮습니다. 코끼리가 제가 원숭이 닮았다냐 그런 것도 없어요. 코끼리가 살아갔는데 코끼리가 원숭이 닮는 모습 하다가 그런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닮습니까? 맞는 식물을 안 닮아요. 애미는 안 닮는다니까. 하나님 보시고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맨날 그러신 것 같아. 넘겨봅니다. 하늘의 눈금으로 살라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진짜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릅니다.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알면요, 효자 만들 필요 없어요. 바로 효자입니다. 제가 이제 점점 더 어머니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요. 효자가 될 징조가 없습니다.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오늘 다 오셔서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 받아서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무슨 사람?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있다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안에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태경전이 아니지만 그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요. 새 사람이 태어난 사건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저 극히